문화의 요소는 나누어질 수 있죠. 뭐로 나눌 수 있어? 두 개의 카테고리, 네, 범주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야? 물질적, 물질 문화죠. 근데 그 물질적인 문화가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피지컬. 신체적인일까, 물리적인일까? 물리적인이 맞겠죠. 물리적인 산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리고 의미를 주는. 이런 얘기죠. 얘도 보면 이게 투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관계대명사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불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적어, 전체 목적 없어야 돼. 말이 어렵나? 아무튼. 딱 계속 들어가면. 책들, 옷들, 건물들도 몇몇 얘들이죠. 우린 공유하는데 뭘 공유하냐면, 우리 가지는데 공유되어진 이해를 갖죠. 뭐에 대한. Deep purpose? 이게 왜 뭐야,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잠깐만. 아, their purpose 있지. 네. 못합니다. 바꿔주십시오. 네, 그들의 목적에 대한, 네, 공유되어진 이해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의미에 대한, 반면에, 어디서는, 뭐는? non-material culture 뭐죠? 메테리얼에 논이 붙었으니까 뭐야? 그게 물질적이지 않은 문화를 뭐라 그래? 비물질적인 문화? 그러니까 그런 말 있냐? 비물질적인 문화 있냐? 아무튼 물질적이지 않은 문화는 이루어져 있는데 뭘 이루어졌다? 인간의 창조물로 이루어졌죠. 근데 그 창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야? 물리적이지 않은 창조물들이죠. 얘들인데 이런 비물질적인 문화 얘들은 가치관이나 관습 같은 것들이지. 우리의 믿음과 언어, 우리가 말하는 언어들도 또한 부분인데 뭐의 부분이야? 우리의 비물질적인 문화의 부분인 거죠. 1번에는 모음으로 보는 거야? 수동템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2번은 위치가 꾸미는 게 뭐냐는 거죠. 위치가 뭘 꾸미는 거니? 메테리얼 컬처 꾸미는 게 단순히 그 이슬 붙는 거 같겠고. 그리고 또 수동템을 물어보는 거네. Be made of move가 뭔뭘 이루어져 있다라는 편이거든. 그래서 그거 맞는 거고. 3번은 ISPP 문제겠죠? 쉐어링이냐, 쉐어드냐 물어보는 거고. 답은 4번이죠. 왜, 이거 사실은 아까 넘어갔는데, 보자마자 4번이 되어야 되는 게, consist of는 몸으로 구성되다는 이 자체가 수동의 의미라서,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s consist of란 말은 있을 수가 없어. 네? 그냥 consist of야. consist of겠지? 네, 그치? 네, 다음에 5번은 주어찾기죠. 5번의 주어 뭐죠? 아예 주어는? believe and language가 둘 다 주어인 거지. 그러니까, 아고 중간에 뭐가 생각된 거야?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각된 거죠.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4번의 consist of는 이 자체가 수동의 의미라서 수동태가 없다. 됐지? 네, 쭉 갈게.